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웠던 여름이 자취를 감추고 색깔 옷을 갈아입은 가을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예우리입니다. 곧 짧은 계절이 지나고 날씨는 추워지겠지만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공연장으로 오셔서 추위에 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목할 만한 공연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입니다. 무대 장치부터 구성까지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뮤지컬의 최고 영예인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상 그리고 안무상 등과 같은 공연의 퀄리티 보장 수상을 여러 해째 해오고 있습니다. 관람 포인트로는 귀에 익숙한 흥겨운 음악과 세부치 구두의 마술 또는 소리로 보는 춤이라 불리는 탭댄스가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예정인데요. 배우들의 리드미컬한 탭댄스가 앉아있는 관객들의 마음마저 들썩들썩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눈에 익은 배우들의 캐스팅 또한 주목할 만한데요. 줄리안 마쉬 역에는 드라마에서도 종횡무진하고 있는 김석훈 배우가, 그리고 우리에게 TV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로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종혁 배우가 열연을 펼칠 예정이며, 매기 존스 역할에는 베테랑 전수경 배우가 극의 감초 같은 역할로 흥미를 더욱 가미해줄 예정입니다. 2017년 예울마루가 기획한 마지막 대형 뮤지컬이 될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많은 기대 바랍니다. 한국 뮤지컬의 대명사 브로드웨이 42번가. 국내 첫 공연이요 지난 20년간 흥행불패 신화를 이어온 브로드웨이 42번가. 김석훈, 이종혁, 전수경, 김선경 등 30여 명의 화려한 별들이 펼치는 매혹적인 탭댄스의 향연. 더욱더 화려해지고 웅장해진 쇼 뮤지컬의 진수. 2017 브로드웨이 42번가 여수 공연.